같이 커버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미드저니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런 글씨 쓰고 이런 것도 다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했어요. 실제로 웹이나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만드셨던 그런 이미지예요. 고양이가 차 마시는 들어가지고 이렇게 차 패키지, 전통 패키지에 활용을 했던 거고요. 여기 어도비 익스프레스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 글씨가 막 어디 날라와서 꽂힌다든지 아니면 빙글빙글 돈다든지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. 미드저니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법을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. 저는 생초보라고 하는데요. 생초보도 초고수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담은 그런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디자이너이자 강사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잡지 커버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미드저니로 만들어서 보정은 오늘 배우실 어도비 익스프레스로만 했고 살짝 그냥 밝기 보정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글씨 쓰고 이런 것도 다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했어요.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해볼 거고 또 지난번에 수강생작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네, 이런 식으로 실제로 웹이나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만드셨던 그런 이미지예요. 이렇게 로고 제작을 했었어요. 이렇게 봉이당이라는 좀 버섯이나 어떤 여러 가지 특산물 이런 거 파는 그런 디저트 가게인데 이렇게 버섯을 미드저니로 생성을 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좀 더 선명하고 약간 편집해가지고 실무에서 쓸 수 있게 편집해서 이렇게 로고화를 시킨 그런 예시예요. 합성용 배경 이미지 이것도 미드저니로 다 만든 거예요. 이것들도 배경은 전부 이런 인테리어 사진이나 간판 사진 이런 거 다 미드저니로 만들었고 네, 요거는 일러스트 소스 배경만 좀 제가 다른 데서 다운받고 이거 제가 만든 로고 얹혀가지고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네,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제 로고인데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것도 미드저니에서 만든 텍스트로 만들어 본 움직이는 로고. 네, 이것도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햄버거예요. 네, 그리고 이거는 간단히 만들어 본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 본 애니메이션. 이거는 웨딩 잡지 커버 만들어 본 거예요. 이렇게. 이거는 지금 미드저니로 쓴 것도 있고 다른 AI로 만든 것도 있는데 네,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웹툰도 만드실 수 있는데 이것도 미드저니 거랑 다른 AI랑 좀 섞여 있어요. 이게 이제 인스타 웹 웹툰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.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렇게 바꿨어요. 잘 보시면 여기 손에 주름이 조금 아쉬워서 주름도 조금 없앴고 손 보정이 들어갔고 요거에서 이렇게 바꾼 거죠. 그리고 또 패키지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패턴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. 미드저니에서 해상도는 이 미드저니 자체적으로 업스케일 기능이 있고 그걸로 모자르면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업스케일 AI도 또 많이 있어요. 네, 이거는 이제 이미지 생성 미드저니로 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앨범 커버 만들었던 거고요. 또 이런 고양이가 차 마시는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동물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차 패키지, 전통 패키지에 활용을 했던 거고요. 그리고 네, 또 패턴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네, 그래서 이제 합성까지 하면은 네, 이런 식으로 합성하니까 더 그럴듯하죠? 요 배경도 미드저니에서 만들었어요. 이거는 제가 AI 필름이에요. 단편 영화 2분 정도 되는 거 처음으로 만들어 본 영화인데 앞부분만 조금 보여드릴게요. But he was already badly injured. 네, 이런 식인데 이제 왕자가 다친 이유가 난쟁이들이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왕비가 원래 원작에서는 죽거든요. 근데 왕비가 살아있다고 난쟁이들이 알려주고 그 왕비 때문에 이제 계속 불행이 연속이 되는 거고 이제 난쟁이들이랑 같이 이 백설공주가 직접 왕비를 처단하러 가는 내용이에요. 이거고 네, 만들 때 어떤 툴 사용했냐면 오늘 배우실 미드저니 사용했고요. 그리고 클릭으로 영상화를 시키고 그리고 음악은 이때는 제가 수노를 사용하기 전이어가지고 픽사베이라는 무료 음악을
제공하는 뭐 이미지도 제공하고 어떤 다양한 무료 소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음악이랑 효과음 그런 거다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. 네, 퀄리티가 그래도 제가 만들었지만 처음 치고는 좀 만족스럽게 나온 그런 결과물이었고 미드저니 저, 네, 30달러짜리 하고 있어요. 매일 행운이 찾아온다면 어떨 것 같아? 이상형이 번호를 물어보거나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말이야. 지난번 꽃집에서 행운의 식물을 산 뒤로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온 거야. 이게 행운의 식물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꽃집 사장님이 절대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욕심이 과해서 물을 많이 준 거예요. 조금만 줘도 원하는 행운이 계속 찾아오는데 더 많은 큰 행운을 바라고 물을 많이 줬더니 이제 끝부분에서는 되게 큰 비극이 찾아오거든요. 요거 제 유튜브나 스레드 오시면은 전체 내용 보실 수 있어요. AI가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젠스파크 많이 쓰고 있어요. 네, 거기서 전체 보실 수 있고 또 백설공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방법도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 거기에서 전체 과정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질문이 엄청 많으시네요. 엄청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. 의욕이 넘치셔서 오늘 수업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 미드저니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보이는 게 이게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에요. 이렇게 엄청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가 제공이 되죠. 이 4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이 있어요. 베리, 비슷하게 베리에이션, 조금 다르게 베리에이션. 그러니까 이 이미지랑 최대한 비슷하게 재생성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스트롱을 누르면 좀 변형이 돼요. 비슷하긴 한데 좀 변형이 돼서 또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제 아까 초반에 누가 물어보신 것처럼 업스케일 서틀이랑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는 이거 서틀은 이 베리에이션에 있는 서틀이랑 비슷하게 얘랑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지금 이게 1024픽셀이거든요. 여기 가로가 근데 2048픽셀로 이제 두 배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업스케일 이거랑 거의 똑같이 해서 해상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얘랑 좀 다르면서 해상도를 업스케일 해주는 거는 요 크리에이티브 하시면 되고 서틀 한번 눌러볼게요. 네, 여기 보면은 네 요게 서틀이고 이게 크리에이티브예요. 그래서 서틀은 거의 비슷하죠 얘랑. 미묘하게 달라요. 미묘하게 거의 틀린 그림 찾기처럼 다르고 이제 얘는 조금 다르게 베리에이션. 비슷한데 좀 다르죠? 좀 변형이 좀 많이 이루어졌죠? 네, 하나 누를 때마다 만들어져요. 그래서 막 누르시면 안 돼요. 저장. 엄청 사실적이에요. 약간 필터를 살짝 입힌 듯한, 약간 필름 카메라 느낌? 이런 느낌 원하시면 뭐 필름 포토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돼요. 이런 스타일로 만약에 좋으시면은 뭐 판타지 일러스트레이션, 뭐 판타스틱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딱 지정해서 넣으셔도 돼요. 네,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능 알아보면은 오늘 배우신 내용은 진짜 미드저니 세계관에 입성을 하신 것뿐이고 제가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 포함해서 요거 외에도 몇십 페이지가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미드저니를 사용하시면 무궁무진한 그런 활용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여기 어도비 익스프레스 들어오신 분들은 로그인 해주시고요. 그리고 무료 이용하기. 네, 무료로 일단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. 모든 게다 그렇지만, 유료로 했을 때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,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잡지 있죠. 요런 거다 무료 기능으로만 써서 만든 거거든요. 이런 거. 네,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나 어도비 익스프레스 다 들어오셨죠? 이렇게. 잡지 사이즈를 이렇게 쳐보시면은, 21.59에 27.94래요. 네, 새 캔버스가 만들어지고, 네. 여기에다가, 만든 이미지 있죠? 만든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딱 글씨만 쓰면 잡지처럼 보이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도 세로형으로 또 다시 만들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정말 금방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, 만들어진 이미지 중에 하나를 좀 고화질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업스케일 서틀 한번 해주시면 더 좋아요. 네, 저는 이미 저장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이브 하시거나 오른쪽 위에 이거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. 텍스트 추가 하셔서 뭐 하시고 싶은 그런 뭐 잡지 이름이나 아니면 자기 이름 쓰셔도 되고요. 어도비 익스프레스 내에 있는 폰트여가지고 폰트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.
로그의 폰트 따로 알려드렸고, 카피라이트가 좀 상세한 내용 뭘로 썼는지 알려드렸으니까, 그걸로 한번 지정을 해보세요. 하시고, 그리고 얘를 위치랑 크기 같은 거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하시고, 그다음에 채우기로 해서 색깔 바꾸시면 되고요. 어울리게. 그리고 이제 여기 자세한 어떤 상세 내용은 그냥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는데요. 만약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AI 활용해 보셔도 되고, 아니시면 제가 하나를 샘플로 문구를 보내드릴게요. 캔바에도 폰트가 있죠. 근데 여기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무료 버전에서는 어도비의 여기 익스프레스 내에서 제공하는 폰트만 일단 쓰실 수 있고, 유료 버전을 쓰시면 이제 내가 설치한 폰트도 넣을 수 있고, 더 다양한 이 어도비 폰트도 쓰실 수 있어요. 스포이드 그래가지고 얘를 채우기로 해서 스포이드로 여기에 쓰인 컬러를 내가 쓰고 싶다. 그럼 이렇게 딱 찍는 거죠. 일부 어떤 뭐 제목은 두꺼운 폰트로 하거나 컬러감을 넣고 좀 상세한 세부 내용은 좀 이렇게 덜 강조를 시키고 이런 요소들도 달리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더좀 풍부한 디자인이 될 거예요. 줄반경 요소 바꾸시면 돼. 봉강이 때는 얘가 이제 그 글씨가 막 어디 날라와서 꽂힌다든지 아니면 빙글빙글 돈다든지 여기 이런 디자인 요소에 좀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는 것까지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만 만들어 본 거고, 봉강이 때는 조금 더 풍부한 예제로 준비를 했고요. 자세한 커리큘럼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. 오늘처럼 좀 심플한 이미지 만드실 때는 어도비 익스프레스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.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다루셔야 될 거예요. 근데 일단 입문하기에는 이런 어도비 익스프레스, 캔바, 미리 캔버스 이런 게다 괜찮기 때문에 진짜 실사 같은 이미지 오늘 해보셨는데 만약 잘안 되시면은 제가 좀더잘 만들 수 있게 도와드려 볼게요. 아, 피부 질감 표현하는 거 본강의 때 제가 프롬프트 되게 여러 개 써놓은 거 있거든요. 생성된 모델 이미지를 킵하고 디테일 부분 화면 앵글이라던가. 그쵸. 캐릭터 레퍼런스를 활용을 하면서 구도를 약간 틸티드 앵글 이런 거 쓰면은 좀 기울어진 앵글 아니면 뭐 옆모습,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이런 거다 만드실 수 있고.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최대한 잘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이제 본강의 때. 네, 그러면 다른 문의사항 없으시면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